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소식을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우원식 의장의 주장은 의료 갈등 해결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의정협의체가 구성될까 이렇게 기대가 많았는데 그것도 좀 난항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에 아프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이제 사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민 맛수에서는 정치권을 향한 추석 민심 어떨지 등도 함께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불기소 처분을 권고받은 직후 이제 공개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자살 예방 활동이었습니다. 뭐 마포대교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곳도 이제 순찰도 했고 뭐 그 행동 자체는 뭐 굉장히 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넘어선 민심 무시 행보다 이렇게 또 야당이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심 무시 행보가 맞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현실 인식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소위 자숙한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시간적으로 일정 기간 대중 앞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자숙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번 끊고 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하튼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나서야 국민들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시는데 이번 건은 김건희 여사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뭐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게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무조건 용서를 하거나 납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에 대해서 분명히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1심처럼 이 전주 다른 분이 무죄를 받을 거라고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도 영부인이 이런 여러 가지 그 행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이밍에서 또 그리고 그 행보를 하기 위한 선제 조건인 국민에 대한 솔직한 사과 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곱게 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 뭐 야당은 뭐 그런 주장을 응당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경률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조금 좀 과한 행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학의 의원 말씀대로 진솔한 사과 이게 선제적으로 있었더라면 국민들이 좀 마음을 좀 열지 않았을까요? 예, 좀 이렇게 넓게 보면 사과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당시 막 불거졌을 때 올해 초 정도에 그런 의사표시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 문자 내용을 보면은. 근데 그러한 어떤 재반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사과 의지가 관철되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어떤 공개 행보를 하기 전에 사과를 한다? 그것도 좀 안 맞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아마 재판단은 여러 가지 사정상 결론은 타이밍을 좀 놓쳤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다른 분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왔고 또 그 전에도 뭐 여러 일들이 겹치는 바람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론의 흐름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것은 뭐 사실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에서도 크게 그건 안 된다 뭐 이런 말은 안 하실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때
마포대교 방문하셨을 때그 어떤 사진에서 보여주는 제스처라든지 또 그 메시지의 톤이 마치 뭐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의 톤과 매너, 그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좀 불편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전부 다 공감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아직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좀 공간이 없다고 해서 못 만들 일인가 싶은데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여당에서 하고 있다면 사소한 부분,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좀 조율을 하고 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게 지금 김건희 여사 쪽 행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타이밍, 사과의 타이밍은 최적의 타이밍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제가 참모라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그때 어떤 식으로든 국민한테 사과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안 하면 또 할 타이밍이란 걸 안 나오거든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하는 행보가 다른 나라의 뭐 대통령이나 뭐 총리의 부인이 오실 때 같이 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해야 되고 이것마저 안 하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어서 빨리 좀 정리를 하고 가라고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 우리 윤희석 수석 대변인님의 이런 조언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제 답답한 게 그 단세포 동물 중에 이 아메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동물도 먹이 활동을 되게 영리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균이 먹인데 한꺼번에 다 잡아먹지를 않고 일부를 남겨서 증식이 된 다음에 다시 또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정무적인 판단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아메바도. 그런데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이게 맞을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 김한규 의원도 대통령실 근무해 보셨고 뭐 저도 해보고 하면 아마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다 보면 대통령 또는 뭐 대통령 배우자 이분들을 향한 이 충성심이 정말 세져요. 예, 그래서 아, 예, 네. 굉장히 세집니다. 그 안에서. 김한규 의원도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게 생겨요. 그래서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확실히 강화된 그런 감정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시각이 반영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느끼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원래 이분이 기소도 안 됐었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네, 무죄. 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분을 공범으로 기소를 했더니 아 이분이 소위 사전에 논의해서 어떻게 범죄 행위를 할 건지 이렇게 협의했다라는 증거는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죠. 네. 그랬더니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방조범이다라고 소위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항소심에서 역시 공범은 아니다. 하지만 방조범은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분이 한 행위가 본인의 자금을 이용해서 같이 주식 투자를 했고 그 주가 조작으로 이분이 이득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행동을 했다.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보다는 죄질이 덜 나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판결 1심 판결문에도 보면 본인의 계좌 자체를 소위 권오수 씨 일당에다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제 판결이 나온 손모 씨보다는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에 가담했다라고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요 논리라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안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항소심 판결을 보고 추후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입장이라면 여기서 안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윤 대변인,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고 여권 전체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고리가 이제 좀 끊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좀 악재죠. 악재죠. 예, 저희가 이 문제가 대선 과정에서부터 처음 나온 얘기인데 물론 이제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처음에 또 얘기했었고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또 따지고 보면은 결혼도 하기 전에 10년도 훨씬 넘은 일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저희의 논리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소위 전주라고 하는 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딱 두 명이 기소가 됐고 그 두 명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김건희 여사 경우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지금까지 쭉 설파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돼서 사실 1심에서 재판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방조는 모르겠으나 공범은 아니다 했더니 공소장 예비적 공소사실로 해서 나온 그것이 이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이제 재판 결과까지 뭐 대법원까지 거기까지야 저희가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검찰에서 뭐라도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판단을 안 하고 기소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수사가 완료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해가 쌓였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얘기한 대로 2심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수사를 진행하든 아니면 여기서 사건을 종결하든 뭐 진행해서 뭘 하든 뭔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마 그 시점은 빨리 당겨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도 또 다시 권유를 하자면 조언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된 이후의 일도 아니잖아요. 그다음 검찰총장으로 근무할 때 이후의 일도 아니고 그럼 그 예전의 일인데 지금 대통령하고 무관하다면 그냥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이거를 방어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인의 행위였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지금 어제 판결 자체도 보면 공범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구속되지 않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끝나는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빨리 신속하게 검찰 수사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 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얘기하게 하고 하는 게 뭐 훨씬 정무적으로 낫지 않나.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 어떻게든 막고 싶을 텐데 지금 봐서는 법원이 이것도 법원이 문제인데 아니 주가 조작을 했는데 구속도 안 시키고 끝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디펜스하면서 욕을 먹는지 모르겠다. 정무적으로 처리하고 가시라. 그리고 이것도 수사가 되고 김건희 여사가 혹시 기소되면 그때 또 사과를 하면 또 국민들이 그래 사과했는데 하고 넘어갈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게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해서 문제라는 거를 좀 대통령실에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뭐 네.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포인트예요. 대통령 선거에 나온 분에 대해서 그 배우자가 당사자도 아니고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사건화시켜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묻자는 정치적 동기에서 이게 시작됐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 사인 입장에서 쭉 가고자 하는 그런 사법 절차 프로세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대단히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을 아니 그건 됐고 일반 사인이었을 때 결혼 전 얘기니까 그냥 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정치적으로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사건이 불거졌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예. 거는 검찰에서 이거를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의 대응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야 하는 거지 지금 이 단계에서 아유 뭐 어떻게 이건 안 되죠. 어차피 검찰이 일단은 지금 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짧게 이 대통령실
과 이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감사원이 조사를 내놨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경호처 간부 또 브로커 사이의 유착 의혹도 드러났고 또 뭐 계약서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도 뭐 오늘 뉴스로 봤는데 이게 참 계약 과정이 뭐 수의 계약처럼 이루어지고 뭐 공사비를 부풀고 이거는 뭐 맨날 보던 얘기인데 이게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의 일탈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통령 경호처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그 당시는 저희가 집권하고 있는 상황 지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조치, 이런 상황이 다시 안 발생하도록 뭔가 제도를 더 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전하는 과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뭔가 절차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정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이건 범죄니까 예. 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김한규 의원. 제가 대통령실에 당시 예. 있었거든요. 예.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승인해달라고 예. 당시 당선인 주변에서 그렇죠. 저희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대통령 됐다고 완전히 예. 이제 점령군처럼 예. 이걸 협조 안 하냐. 마치 대선 불복인 것처럼 행태를 보여서 저희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원안이 따라줬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5억짜리 공사를 20억에 수주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게 사실은 준비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대통령실을 갑자기 옮겨서 다 발생한 일이거든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1, 2년 후에 했으면 이런 식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여권 내부에서도 걸러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일이 대통령이 빨리 뭔가 업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계약들을 점검 못하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도 국민들이 그때 왜 용산으로 옮겼지?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끝내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추석 연휴 때 아프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누구나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정협의체와 관련해서 뭐 정부 여당, 또 야당, 의료계, 또 대통령실. 국민들 모두 걱정하고 있는데 뭔가 좀 꿀렁꿀렁하고 잘 안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답변도 보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공이 책임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 보면 이걸 또 너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끌고 간 어떤 대통령의 책임도 있고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김한규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은 부친상 최근 치르셨는데 아버님도 의사였는데 응급 의료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또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 상황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응급실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 숫자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해서 지금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도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응급실 뺑뺑이는 예전에도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전공의가 빠져나가는데 의사 숫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지금 뭐 이 응급실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정말 가서 만나보면 그냥 소위 피곤에 쩔어서 환자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찌어찌 버티는데 지금 거의 한계선상에 달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뭐 응급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김유은 전 서울대 의대 교수이자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구체적인 수치로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제서야
한덕수 총리가 뭐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정부가 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늦은 거죠. 지금 봐서는 아마 한덕수 총리도 정확하게 본인이 겪어보지 않아서 이 어려움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정권의 최대 실패가 이제까지 대통령실 이전이었나 뭐였나 하다가 저는 응급실 대란, 의료 대란이 가장 큰 실패로 기록될 거라고 확신하고, 지금도 대통령 부정평가의 1위가 응급실 대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플랜 B, C를 갖고 있다면 상황을 기다려서 낼 게 아니라 지금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만나야 되고, 2026년만이 아니라 2025년 대입 정원도 일단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건은 대통령실이 좀 양보해서, 안 좋아하는 건 알지만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이제 한동훈 대표를 칭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일단 여야 정까지는 잘 되겠네요. 네. 이 테이블이. 말씀하신 것이 거의 대부분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의 시각이라고 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지금까지 6개월 넘게 끌고 왔던 의료개혁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추진 과정에 있는 이 어떤 입장, 이것과 의료계와의 이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 이 과정에서 살짝 지금 어떤 작은 그런 마찰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도. 정부 입장은 그런 거죠. 의료계의 협조가 없이 지금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후퇴를 하거나 방향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면은 결국 안 된다. 그러니까 만반의 플랜 B, C까지 준비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지금 이대로 가자는 게 정부의 생각인 걸로 저는 읽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시간이잖아요, 시간. 시간이 정부의 편도 아니고 또 의료계의 편도 아니고 국민의 편도 아니잖아요.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 그동안 지탱해 오셨던 많은 의료진들도 이제 더 이상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더 이제 그게 심화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가 굉장히 도드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는 거니까 어떻게라도 이것을 좀 수습하려는 노력을 한 게 여야 의정 협의체 설치 이 문제입니다. 결론은 만나야 되고요.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의제 제한 없이 그분들을 의료계 쪽 뭐 단체가 15개라고 하지만 뭐 몇 개 단체 대표라도 오셔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만든다. 제가 볼 때는 그 자리까지는 형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 전공의한테 책임을 지으면 무슨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총리 자체도 이 사태의 책임을 무조건 이제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책임으로만 밀어붙이면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이분들이 오겠습니까? 일단 두 번째, 문제의 해결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 추석 연휴에 응급실에 수가를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사들이 현장에 더 오나요? 수가 올리면 병원의 수익이 되지 그 의사들의 수익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들이 지금 돈 얼마 더 받으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인식을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사들한테 명분을 줘야죠. 몇 개 단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잘못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정부는 전혀 상대방한테 협상에 응할 명분을 안 주는 거예요. 장관이든 차관이든 누군가 사과를 하건 아니면 사표를 내건, 여하튼 당장은 정무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 역대 정권에서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사표를 낼 때 꼭 잘못을 해야 사표를 내나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아프지만 자기 편한테 책임을 묻고 아니면 일단은 그거를 넘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번 정부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협상에 지금 응하라고 압박만 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협상할 의사가 없다라고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군의관은 뭐 왔다가 다시 떠나고 보니까 대통령실 비서실 비서관들이 응급실 현장에 갔는데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문제도 이제 테이블에 올리자는 건데 이게 이제 수시 원서까지 접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사실 또 엄청난 입시 관련 사안이라 이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아마 논란이 클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점 하나하고 또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이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서 플랜 B, C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이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예. 보세요? 자, 25년도 의대 정원 관련한 얘기는 한동훈 대표도 의제 올려놓자는 얘기가 이 정원에 변화를 주자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부 입장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으로 이미 지난주 이번 월요일부터 이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정원을 바꿀 경우에 향후에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소송 문제, 학부모, 뭐 수험생 이런 교육 현장의 혼란 이런 걸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러나 어쨌든 의대 쪽, 의료계 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고 의료계 쪽도 얘기가 막 다르잖아요. 뭐 교수 쪽은 어느 정도 증원을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의사협회 회장 같은 경우는 아예 줄이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라도 하자는 그런 자세 자체가 협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 신호로 읽혀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어놓자는 얘기인데 정부에서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의제에 올려놓지 않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인 걸로 보여서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고위당정회의에서도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건 좀 봐야 되고. 장상윤 수석이 어제 플랜 BC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저는 그 방송할 때 바로 옆에서 봤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놀란 건데, 그럼 플랜 BC가 있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뭘 좀 강화해서 이 의료 공백을 조금 더 메꿀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BC가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잘못 들으면 의료계 협조 없이도 그냥 가겠다고 읽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 발언의 의미는 뭔가, 저 발언을 한 의도는 뭔가에 대해서 제가 장상윤 수석께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입니다. 플랜 B는 비서관이 아니라 수석이 이제 응급실로 가겠다라는 거 하고 아마 플랜 C는 지금 명절 때 응급실 수가를 두세 배로 올려준다는 건데 한 네다섯 배로 올려준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현실적으로 많이 줄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입장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의대 교수님들을 직접 만나면 당장 내년도 교육에 대한 걱정이 되게 큽니다. 지금보다 정원 숫자가 두 배 늘고 게다가 올해 지금 학교를 거의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친구들까지 같이 오면 모아서 교육을 당장 세 배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강의실이 없다. 그리고 의대 교수가 사실 인기 직업이 아닙니다. 의사분들이 교수를 잘 하려고 안 해요. 의료 현장에 있는 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강의실도 없이 교수진도 없지 그러면 정말 낮은 교육으로 종국적으로 몇 년 후에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정원 숫자를 줄일지의 논의가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의대는 최소한 예과 2학년 때부터는 현장 실습 내지 실제로 실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준비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만나보면 구체적으로 의사분들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율할 수 있는 여지를 저는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제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이제 금융 투자세 얘기 좀 나눠 볼 텐데요.
지금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폐지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은 이제 뭐 유예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갑론 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김한규 의원님? 네. 그래서 이제 토론회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거 토론회 맡길 일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약간 이니셔티브를 주고 좀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특정 뭐 이제 국민들한테 얼마의 세금을 얻느냐 이런 이슈가 아니라 국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누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지 어떻게 보면 큰 뭐 정치 철학이나 가치 뭐 이념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지도부가 알아서 협상할 이런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내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이미 하고 있거든요. 네. 토론회는 뭐 공개적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뭐 세금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상당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나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의견 개진을 하고 당내에서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여러 자리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당이 좀 이거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데 좋아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거를 너무 끌고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조속히 당내에서 논의를 해서 입장을 정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제1당인 저희 당 내부에서 설왕설래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보여지니 국민들이 답답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견 개진을 저희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좀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세금은 원래 여당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부 여당이 5년 동안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누구한테 비용을 조당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비록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국회에서 결정하게 되더라도 세금 관련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르는 게 야당은 일단 비판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되 조세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에 일단 맡기는 게 맞다. 저희가 꼭 필요하면 저희가 2027년에 꼭 다시 대선 승리해서 저희가 그때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 윤희숙 대변인, 근데 네. 사실은 이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도 사실은 합의했고 네. 동의했던 사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2년 이제 유예를 했던 건데 근데 어쨌든 1,500만 개미는 뭐 이거를 제명세다라고 이제 칭하면서 사실은 비판의 화살을 사실은 이제 민주당 쪽에 많이 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금융투자소득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주식 투자를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5천만 원이 넘고 하면은 일정 그 요건이 되면 뭐 어느 정도 과세를 하자 이 얘기인데 민주당 논리는 아니 그 정도 투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정도 수익을 올릴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개미냐 뭐 이런 논리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투자 소득이라는 것이 확정 소득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고정 소득이 될 수 있냐는 여부입니다. 한국 증시에서 물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국 증시는 세계 이 모든 나라의 증시보다 상당히 저평가되고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몇십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 체력 자체가 약한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도 내니까 여기도 내야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 원칙을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우리 경제의 양극화 상황이 진행되니까 주로 젊은 분들이 이 주식 투자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예요. 몇 년 전하고 또. 그러면 이분들이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금을 낸다고 이것도 있지만 이 세금의 존재로 인해서 시장이 안 뜬다. 내 주식이 올라갈 것도 덜 오른다. 이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민심의 변화에 반응을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라고 볼 때 지금 이 금투세 논의가 그냥 세금을 걷자 안 걷자 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를 바라보는 또 국민의 민심을 파악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시책이다,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금투스의 유해 입장과 관련해서는 이게 중도 외연 확장 측면에서 정치적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권 경쟁에서 플러스 요소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이견 충돌이 있는 거를 사실상 그 약속 대련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그건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약속 대련은 아니고요. 의원들이 정말 생각이 진심입니까? 많이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금투스의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느 경제수단이든 이익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라는 거는 뭐 그 원칙에는 이제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윤희석 이제 수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 우리나라가 뭐 어떤 이유로든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과연 시점이 지금이 맞느냐, 예전에 합의를 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점, 지금 미국하고 한국의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평가되고 있는 게 뭐 세금만이 문제는 아니고 뭐 여전히 대기업들의 내부적인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뭐 신산업으로 인한 뭐 기존 산업들 주식이 좀 떨어지는 거라든지 지금 금리 인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문제 이런 요소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세금을 시행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는 당내 분위기가 딱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 비밀 투표를 해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을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뭐 유예한다고 해서 무슨 이게 뭐 대선에 확 이익이 되고 뭐 이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당대표도 단순히 뭐 3년 후에 대선을 생각해서 지금 이거를 결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한 번 부과하면 돌이키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견 좀 외부적으로 볼 때는 당내 갈등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책 논의니까 논의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지도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신속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수세 문제를 저도 이제 토론을 이렇게 붙여보면 그런 의혹을 또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제 금융투자협회에 찾아가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일부 이제 사모펀드 이게 이제 그 사모펀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좀 유리한 구조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특감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냥 의혹 제기입니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거죠. 이게 예.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건 이제 과세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과세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떤 음모론적 시각이나 의혹 제기 수준으로 볼 얘기가 아니고 경제 전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 결정 과정에서 세금이 주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저희 당이 어떻게 생각하냐를 보여주는 딱 좋은 지점이라고 저는 봐요. 이걸 좀 확장하면 종부세를 어떻게 볼 거냐, 상속세 개편을 어떻게 볼 거냐, 뭐 여기까지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아직도 부자 감세라는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책위 의장이라는 분의 말씀을 들어봐도 세금 있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하고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결국은 투자해서 소득 얻는 사람 부자 아니냐. 이 시각에서 벗어나지를 않거든요. 적어도 몇십 년 전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주체가 경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결정해야 되는 많은 요소들 이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경제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을 해보면 이 세금이라는 것의 존재 하나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굉장히 더 커진다. 여기까지는 아마 못 갈 겁니다. 얘기가. 그래서 금투세 관련한 여러 뭐 사모펀드 관련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은 지금으로서는 지엽적이다. 결국은 이 세금의 존재와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없이는 민주당에서 방향 바꾸기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지역 화폐 지원법 등 그 쟁점 법안을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좀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이제 민주당 홈페이지 블루웨이브인가요? 거기에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 의장에 대한 막 불만 비판이 거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뭐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아니 뭐 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으면 네.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서운해하고 있죠. 친정인데 우원식 의장이 아 기왕이면 뭐 우리가 원하는 법안들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좀 통과시켜 주지. 마치 이게 상대방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예. 더 서운해 하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 아, 그래도 추석 연휴가 끝나고 19일에 본회의를 연다는 예. 건 차선책 정도는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도 의정 갈등, 그러니까 의료 대란이 더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뭐 논의를 하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실이 수동적이어서 아니면 부정적이어서 가능성은 적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하느라고 3일을 보내는 것보다는 여당에게 의료 갈등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압박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그 항소심 판결이 나와서 이 법안 처리하고 관계없이 추석은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피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밥상이 차려졌다는 그런 말씀 네.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의장 선거를 할 때 추미애 예. 의원을 지지했었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의장이었다면 처리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게 저도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이 과연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을 위해서 일했다고 봐요. 민주당한테 결국 도움이 되는 결정을 네.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추석 때 여론이 섞이고 민심이 서로 나눠지고 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여론의 흐름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 직전에 이 또 법안을 통과시켜서 또 예상되는 그 쳇바퀴 도는 거부권 행사, 재의결 이걸 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을 또 자극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입장에서 물론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도 명절 앞두고 이런 것을 또 반복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곱게 시선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원식 의장이 정말 친정을 사랑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뭐 김건희 여사 문제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2심 판결이 아니어서 국민들께 그렇게 강하게 각인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건 맞아요. 검찰의 신속한 결정을 원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님이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좀 한동훈 안을 법안으로 냈으면 굳이 저희가 이거 빨리 처리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추석 때 민심을 좀 듣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추석 이후에는 저희 이 법안 처리하기 전에 좀 여당의 진전된 입장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도로 이제 사쿠라 아니냐라고 했다는데 그 민주당 노정면 의원도 페이스북에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현혹감을 높여준 거다. 결국 민주당을 도와준 거다. 그러니까 네. 윤희숙 대변인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 내부의 평가와 달리 이제 국민적 평가는 더 받는 입장인데.
일단 이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우원식 의장을 비난할 여지는 없다고 봐요. 일부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이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누가 가더라도 뭐 추미애 의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 구조라는 걸 또 국민들도 다 이해하시니까 어쨌든 추석 직전에 그것을 막아줬다는 면에서는 의장으로서 역할을 그래도 제대로 하셨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평가합니다.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매우 당황스럽고 이 표현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경악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일 반복되면 이제 법사위도 의장한테 협조하기 어렵다. 이거 개인적인 사적 감정입니까? 아니면 서로 각자의 역할과 그 기능이 있는 건데? 정청래 의원님이 의총에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구현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중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명확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원하는 바를 이제 반영해야 되고 정청래 의원님은 뭐 그런 걸로 우리 당원들한테 사랑을 받는 분이니까 그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다만 이번 건은 이제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19일 날 이게 본회의를 열어서 또 올리겠다는 건데 아마 그때는 국민의힘이 우원식 의장을 또 엄청나게 비난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9월 말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 19일 날은 합의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19일 날 아마 보이콧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와서 우원식 의장을 엄청나게 비판할 거로 보는데요. 뭐 국회의장이 참 어려운 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제 로키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상돈 교수 또 김종인 전 국힘 비대위원장 회동을 했어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선 행보를 조금씩 하는 거라고 봐요. 그 중간 지대에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활동하시는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이상돈 전 의원 이분들하고 만났다는 의미 자체가 대선 행보라는 시그널도 있고 조금 더 중도 쪽으로 가는 행보를 보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에게 많은 과외 수업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제 나온 뭐 섀도우 캐비넷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네. 만나시기 전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하시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갈 사람은 한 100명 정도 강요 후보 명단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 그 정도 준비는 돼 있는 사람이 대선에 나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과 결이 똑같은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면서 거기에 조금 더 오버해서 섀도우 캐비넷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김종인 위원장의 그 의견을 많이 따라갈 수 있는 행보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이번 주에 이제 회의를 해보니까 제가 느낀 게 지난 총선 이전하고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또 달라졌어요? 확실히 이제 자신감이 딱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이제 하시는 걸 보면 2026년 지방선거도 여당이 이기긴 어렵겠다라는 게 이제 네. 저희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2027년까지 보고 행보를 할 수밖에 없고 거의 지금 뭐 많은 행보가 단순히 뭐 한두 달 이후의 일이 아니라 3년 후를 내다보고 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런 면에서 김종인, 이상돈 뭐 이 두 분을 만나는 거는 저는 뭐 상당히 괜찮은 행보라고 생각하고 김종인 후보가 이제 아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대통령을 안 좋아하시는 건 너무 명확한 것 같고 이 만나는 것 자체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더 커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께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네, 추석 명절 앞두고 국민들께 좀 편안한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특히나 이 의료 관련한 문제로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석 직전이 되든 중간이 되든 뭐 연휴 직후가 되든 국민들께서 여야 의정 이 네 주체가
한 테이블에 모여서 의료 관련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하겠다. 그것을 국민여당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저희의 각오를 밝힙니다.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만큼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우리 김한교님. 네, 국민 여러분께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프지 마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 추석 연휴 동안 아프게 되면 원래도 힘든 응급실 치료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말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얘기를 하면 이제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 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니까. 하지만 얘기하는 순간 기분 나빠지실 수 있고 우라가 이제 치밀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가족들과 친지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네. 자, 국민 말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 윤희석 때문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